캐나다 퀘벡편입니다. 퀘벡은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라서 갔어요. 사실 드라마를 몇 에피소드만 봐서 내용은 정확히 몰라요. 그래도 결말은 아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걸 말안 했네요. 퀘벡은 제 세계여행 마지막 여행지입니다. 진짜 오래 달려왔네요. 지금 저는 비 오는 퀘벡 시내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온 곳, 으띠 샴플랭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계단이 목 부러지는 계단? 뭐 이렇게 불리는데 드라마 도깨비에 나왔던 예, 바로 그 계단입니다. 여길 김고은 씨가 걸어가고 이름만큼 위험한 계단은 아니었어요. 불빛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와우. 비록 비도 오고 좀 환산하지만 그래서 구경하기 더 좋습니다. 가다가 유명한 이 문을 봤어요. 빨간 문, 텔레포트. 여기서 사진 찍는 아시아의 90%는 한국인 같아요. 여기가 맛집으로 소문난 데거든요. 일명 미친 돼지라고 불리는 데인데 떠나기 전날 밤에 저녁으로 먹겠습니다. 그 간 곳은 크리스마스 가게. 키스씬 찍은 장소가 요 앞이구나. 여기 보고 그날은 끝.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날씨 타이밍을 잘못 잡았네요. 있긴 보이시나요? 날씨는 추워도 퀘벡의 길거리는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먼저 간 곳은 시타델. 여기가 예전에 군사 요새로 쓰였대요. 하늘에서 보면 여기가 별 모양? 예, 그렇다네요. 이게 이렇구나. 지금은 공원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안에 군사 관련 박물관이 있어요. 가격은 성인 기준 16 캐나다 달러. 참고로 여기 실제 군부대가 주둔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다 구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6달러 내고 내부 가이드 투어, 박물관, 교대식 보고 싶었는데 교대식을 9월까지만 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돈도 아낄 겸 그냥 주변 둘러봤어요. 주변 한 바퀴 돌아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또 비가 오네. 비를 뚫고 근처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갔습니다. 드라마 도깨비 묘비. 드라마 속 묘비들은 CG로 만든 거래요. 날씨만 좋으면 셀카 마음껏 찍겠는데 너무 안 좋더라. 결국 숙소에서 쉬다가 우산 챙겨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바로 샤토 프롱트낙 호텔. 도깨비에 나왔던 그 호텔이죠. 이 호텔 앞에는 요런 뷰가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긴 해도 오히려 흐린 것 때문에 뭔가 좀더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한번 여기 호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가 호텔 내부입니다. 이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오호. 올리브인가 이거? 확실히 좀 고급스럽네요. 호텔 오브 더 이어 2017. 사람들 보면은 다 여기서 인증샷 찍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하나. 이후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여기 호텔 앞에 나무바닥으로 되어 있는 곳, 여기가 디프랭 테라스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죠. 참고로 제 앞에 색소폰 무는 아저씨 있잖아요. 드라마 도깨비 OST 그 음악 연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호텔 다 보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아니지, 처음 본다 파란 하늘. 그렇게 간 곳은 플레이스 로얄입니다. 올드타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루이 14세의 흉상. 그거 왜 이렇게 한 거지? 이건 승리의 노트르담 교회래요. 여기 지역에서 볼만한 게 지금 제 앞에 있는 프레스코 벽화. 요 앞에서 기념사진 같은 거 하나 찍어보세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 다시 걷고 있네요. 도깨비 촬영 장소 보려고 퀘벡 간다면 진짜 빠르면 이곳을 하루에 다 둘러볼 수 있습니다. 도깨비 촬영 장소 빼고 주변에 딱히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갔던데 또 가고 그랬죠. 여기도 다시 보니까 반갑네. 보시다시피 아시아 사람들은 다 여기 와서 사진 찍고 있네요. 여기 뭐 안내판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벽화들도 있네. 이게 메이플 테피라고 그 메이플 시럽을 졸여서 만든 건데 달고나 비슷하다고 하네요. 이후 아브라함 평원 쪽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도 존버가 효과가 있네요. 지금 비가 그친 다음이라서 그런지 오히려 더 멋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풍경이.
타이밍 맞춰서 잘 왔다. 진짜 잘 왔다. 퀘벡 여행 최고의 순간이었죠. 지금 한 6시쯤에 여기 왔거든요. 꼭 이 시간 지켜서 여기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다음날 정말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5개월이라는 시간이 처음에는 진짜 길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엄청 빨리 느껴지네요. 떠나는 제 기분을 아는지 날씨가 좋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지금 첫 번째로 가는 곳, 원래는 저녁에 가려고 했던 그 미친 돼지, 네, 지금 먹으러 갑니다. 거기 메이플립이 유명하다 그래서 주문했어요. 근데 레귤러 사이즈 가격이 24.5 캐나다 달러, 좀 비싸더라고요. 13,000원대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가격이 비싼 것 빼고는 괜찮네요. 개인적으로 고기가 질리지는 않았어요. 이 미친 돼지 레스토랑에서 신기한 인연이 생깁니다. 그 레스토랑에 한국인이 많아요. 한국인에게 맛집으로 알려져서 옆 테이블에 한국인 여자분이 계셨어요. 내가 말 걸었었나? 하여튼 대화를 하게 됐어요. 창원에서 오신 분인데 취미가 똑같은 걸 알게 됐어요. 야구 보는 거. 여기서 잠깐, 이날 한국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경기가 있었어요. 4위 LG 대 5위 NC 와일드카드 경기. 캐나다 시간으로는 새벽 2시에 경기가 있었죠. 저는 LG 광팬이라서 진짜 잠도 안 자고 떨면서 경기를 봤었죠. 경기는 LG가 이겨서 준 플레이오프 갔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NC 다이노스 광팬이더라고요. 뭔가 어색했는데 경기 결과 쿨하게 넘기시더라고요. 이분이 은퇴한 NC 선수 한 명을 엄청 좋아했대요. 아마 안 유명해서 모를 거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한 번에 맞췄습니다. 만학기 선수. 저도 야구는 오래 봐서 잡지식이 많거든요. 맞추자마자 표정이, 그거 덕분에 급격하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제 착각이 아니길 빕니다. 그 이후부터는 같이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도깨비 크리스마스 가게 다시 가서 2층에서 사진도 찍고 시청 앞에 할로윈 기념으로 꾸며놓은 곳 가고 아브라함 병원도 다시 갔죠. 아마 이거 연말쯤에 편집할 것 같은데. 연말이요? 진짜 연말쯤에 할 것 같아요. 하긴 지금 10월이니까. 네. 인사 한번 하실래요? 이 카메라에. 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창원에서 오신 김씨. 네. 5시간 떠들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1시부터 5시간, 6시간 떠들었네요. 그분이 도깨비문 근처에 좋은 사진 찍는 곳도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9시까지 시간 보내다 헤어졌네요. 다시 한번 창원 사는 김씨 감사합니다. 여행 마지막 날이라 좀 우울했는데 사진도 찍어주시고 덕분에 재밌게 시간을 보냈네요. 그 후 숙소로 돌아와 여행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퀘벡을 떠나 몬트리올 공항에서 코리아 삼성 한다이 correct. Yeah. Good products. Nice. Thank you.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경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 국제선 도착 다시 볼 때의 느낌 잊을 수가 없네요. 도착했네. 아, 이거 편집 너무 많이 밀렸는데. 어떡하지? 괜찮아.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자, 다음 영상은 여행 총 정리편입니다. 이번 여행에 관한 모든 거, 주변 사람들 Q&A나 기타 이것저것 통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